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택근무하는 프리랜서 ASMR을 하려고 해요. 근데 대본이 없고 그냥 뭔가 애드립으로 해야 되는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웃음이 나와.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어. 귀찮게. 세상 귀찮다, 인생. 백 같은 거 없나? 백함의 화장이 그대로 되는 그런 백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이고, 재택근무만 했더니 마시면 원래 입에서 약간 가래 끼는데 오늘은 안 끼네. 좋다. 아, 기 싫다. 머리나 좀 빗을까? 어차피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좀 딴짓 좀 해야겠다. 싫다. 진짜 핸드크림이나 좀 바를까? 링클케어 매직 핸드크림 더말 링클케어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아무리 재택근무라도 요즘 손 나이도 있으니까 손주름 신경 써야 돼. 손이랑 목은 한번 주름지면 안 돌아온대. 아, 건조해. 하기 싫으니까 피부 관리를 하게 되네.
맞아. 염선해. 재택근무 프리랜서다. 대학교도 다니는 설정. 3시간 동안 일하다가 좀 있다가 수학 줌 수업 들어야 된다. 이번에 들어온 신입이 일처리를 존나게 못했어. 김세정 연기 진짜처럼 그리고 안우섭 씨도 갈수록 얼굴
맞아. 그래서 더 잘생겨지는 거 있지. 사내 맞선 솔직히 진짜 재밌었던 게 메인이랑 서브랑 거의 둘다 주연급으로 스토리 진짜 잘 짰음. 그래서 진짜 재밌었음. 근데 솔직히 나는 그 사내 맞선에 뭐지? 그 비서. 왜 비서? 그 사람 진짜 좋아진 듯. 길길. 준비해야 되는데 이번에 미팅 주제 정하자. 이번에 미팅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회사 미팅하기로 했으니까 요거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야겠다. 10분 있다가 이제 그거 해야 된다. 오늘 뭐 배울 차례더라. 방정식이다. 방정식 하는 자리였나? 무엇인지 정확히 선물하래. 정확히 말해라 했어. 외워가자. 방정식. 방정식은 미지수를 포함하는 등식으로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식을 뜻한다.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잠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근 또는 해라고 한다. 방정식의 유래. 방정식은 문서에 적혀 있다. 그중 대부분이 1차 방정식에 관한 문제였으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0, y는 3분의 3x에 해당하는 방정식과 해법도 적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기원전 2000년경에 바빌로니아의 정도판에도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해법이 적혀 있다.
건 알아. 나 지수방 정식이랑 루크방 정식 고등학교 때 안 배웠나? 왜 처음 보지? 자퇴하고 검정고시 봤더니 이것도 모르는구나. 근데 다행이야. 어차피 쓸모가 없었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걸 왜 배우지? 아직 5분 남았네. 그러면은 이번에 1절이 할 거나 저리 다시 하고 나중에 수학 과제 줌 수업 듣자. 나냐고 미쳤나? 일이지. 내 남친이야 뭐야? 어, 시간 다 됐다. 지금 수업 들어야지.
오늘 수업을 길게 하시네. 좋다. 들리나요? 이것도 들리나요?
수업은 땅이 떨어져. 들리나요? 치아가 부딪혔다. 맛있네요. 죄송해요. 시끄러웠죠? 수업 언제 끝나지? 진짜 지루하다. 끝났다. 하, 지루해서 돌아가.
하시는 줄. 이제 미팅 준비를 해야 돼. 애니는 십덕인가 문화인가 미리 미팅 내용을 정하지 못했다. 그냥 내 소신껏 대답하자. 한 3분 뒤에 회의 들어가야겠다. 이제 회의 들어가야지. 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수업이어서 집에서 하기가 쉬웠어요. 아, 잘 지냈죠? 디즈니, 마블, 해리포터 요런 것처럼 라프테레인
애니 만화들도 문화로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니는 십덕이지만 문화도 맞기 때문에 네, 존중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망쳤다. 저는 배가 아파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망했다. 괜찮아, 내가 준비한 것만 잘하면 되지. 역시 재택근무 프리랜서는 제일 힘들다. 일찍 일어난 새가 제일 피곤하다. 다들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을까?
뭐야? 사람들 다 잠들었나? 안녕하세요. 후쿠 선장입니다. 후쿠 선장. 여기 동그란 거예요. 살이 올렸냐? 지금 눈을 뜨려면 역도 선수 마냥 눈을 엄청 지켜둬야 하지만 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번에 힘을 빡 줘서.
근데 들면 들수록 누가 제 눈꺼풀에 아령을 5kg씩 추가하는 느낌이에요. 뜨면 5kg, 뜨면 5kg. 단어 반복해 드릴까요? 무슨 단어 반복할까요? 컨셉은 뒤졌어. 저 뜬금없지만 그 물 따르는 소리 낼 수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보세요. 이게 컵이야. 이게 컵. 물. 반복해볼게요. 어떻게 하지? 뭐? 무슨 단어 할까요? 무슨 단어? 브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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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 사각 스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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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뻐끔 뻐끔 뭐가 제일 좋아요? 요렇게 요렇게 쑥쑥 쑥쑥
거 해줄게요. 자, 이제.